안녕하세요. 샤타파의 심층구석. 네. 7월 2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KBS 사과 방송 저한테 뭐 분석해달라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제 몰라갖고 오늘 분석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거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결론은 KBS 사과 방송을 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거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조국 장관님을 정말 그 가족까지 처참하게 언론 학살을 했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보다 대한민국의 일개 검사 한동훈 검사장의 파워가 더 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잖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대놓고 무슨 화토장에 흑사리 껍데기 같이 언론이 살이 오보 경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놓고 한동훈 검사장 한마디에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 방송을 하는 저 KBS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권력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알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거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KBS라는 조직을 좀잘 아셔야 돼요. KBS에는 노조가 3개나, 복수 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조에는 저거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뭐 전국 언론 노조, 그렇죠? 전국 언론 노조가 과반 이상이 가입돼 있는 전국 언론 노조가 있고, 소수인 KBS 노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영 노조라는 것까지. KBS 공영 노동조합은 대놓고 그냥 자칭 보수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완영이 때부터 사실상 본색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KBS에서 반 이상이 가입돼 있는 전국 언론 노조에서는 취재원에 보호도 해야 된다. 기자가 문제 보도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면 취재원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다. 언론이라는 게라고 맞서고 있고, KBS 일명 제가 생각할 때는 소수라고 하지만 뭐 어영노조 같이 KBS 노동조합이라는 사람은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넨 인물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된대. 그러면 기자들 앞으로 취재하기 힘들겠죠. 누가 고소고발만 하면, 너 이거 누가 취재, 누가 넘겨줬어? 야, 이거 좋네. 개국본 취재해갖고 저를, 우리 개국본과 우리 보이스피싱 당한 사건을 마치, 아주 음흉하게 기사 쓴, 그게 누구한테 취재원이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KBS의 어떤 소수 노조인 그 KBS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도 참사래. 진짜 보도 참사는, 그쵸? 조국 장관 조국 펀드, 그게 압권이었어요. 제가 보면 진짜 KBS, 제가 그 당시에 촛불 집회 때 대놓고 그랬어요. 검찰의 방송.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서초동 촛불 집회 때요, KBS 제가 중계 못하게 전부 카메라 빼게 했어요. 그때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촛불 집회 때 조중동 플러스 KBS 취재 금지였어요. 진짜. 왜 그랬냐? KBS가 앞장서서, 그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 조국 가족 펀드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조국 펀드라고 하면서 대선 자금 확보를 위해서 펀드를 운영했다는 보도까지 언론들이 서슴치 않았어요. 이 조국 장관이 대선 자금 확보를 위해서 조국 가족 펀드를 운영했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미래통합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이나 홍준표가 얘기했던 발언이에요. 홍준표나 저기 김무성이가 했던 발언을 그대로 KBS에서 조국 본, 그러면서 제가 검찰의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 KBS가 왜 취재해 나왔냐고. 국민의 방송이나 아닌 검찰의 방송 KBS는 당장 이 자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희도 기레기들 개국본 음해했던 기레기들 저희가 다 수집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건 여기저기서 저희가 현재는 고소고발 사건들을 저희 거를 방어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 저희가 다 이미 증거 니들 이제 삭제해도 늦었다.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언론 보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얘네들은 단독이라고 기사를 냅니다. 그쵸? 뭐뭐뭐뭐 뭐 예를 들어 조국 가족 펀드 뭐 대선 자금 확보를 위해서 가족끼리 운용했다.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반론권이 없어요. 반론권. 기자가 취재를 했어.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찾아가서 조국 펀드, 가족 펀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봐야죠. 그게 언론입니다. 크로스 체크 기본이에요. 자기가 취재한 내용 누구한테 들었어? 조국이 가족 펀드를 통해서 뭐 돈을 만들라고 했다? 그럼 조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가서 물어보고 그 얼토당토. 그럼 지가 취재한 거를 위에 써더라도 반면 조국 장관은 이에 반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게 기사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기사 중에 그런 기사 있어요? 한마디로 현재 대한민국 기사들은요, 자기네들이 언론 권력을 쥐고 있다는 생각해. 자기네들이 쓰는 게 진리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오본지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게. 지금 내가 쓴 기사를 믿어라. 전부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기사. 그쵸?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기사로 모든 걸 도배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그 내용을 신중히 안에 들여다보지, 대부분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조국 가족 펀드로, 실질적인 뭐, 운영라고 하면, 조국이 가족 펀드, 민정수석을 하면서 가족 펀드를 운영하면서 뒷구녕에서는 돈에 먹으려고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발령권이 없어요. 정의기억 연대 윤미향 대표 그 당시에 윤미향 의원 당하는 거 봐요. 원사이드하게 무더기로 엄청난 기사량을 쏟아붓고 지금은 막 삭제되고 정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어때요? 유유성 씨 간첩인 줄 알았잖아 다. 확인도 하지 않고 전부 유유성이는 간첩을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반론권 한번 주지도 않고. 이래놓고 무슨 언론이 공정한 언론이고 언론이 사명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고 정정 기사 방송 보도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검찰의 파워가 얼마나 세면 단 하루 만에 KBS가 입장을 발표를 하고 사과 방송을 하고 대한민국 권력자가 누구인지 기가 막힙니다. 더욱더 웃긴 건 이동재를 구속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김동연 판사를 법세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법세련이 과연 사준모 법세련이 이제는 판사까지 고발을 하고 심지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법리적으로 이렇게 법원의 고유의 판단의 영역인 어떤 재판마저도 이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라는 알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눈에는 미래통합당의 나경원의 사건이나 삼성의 이재용이네 사건이나 윤석열이의 어떤 저런 오히려 직권남용은 윤석열이가 하고 있죠.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쟤네들 눈에는 오로지 검찰을, 제가 보면 이거는 어떻게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법세련 사준모는 마치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하부 조직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조중동이 떠들고 법세련과 사준모가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바로 수사 착수하고 너무나 뻔한 패턴이에요. 그쵸? 한두 번이 아니죠. 조중동이 진위가 파악할 수도 없는 기사를 그냥 무조건 써. 그 기사가 허위 기사인지 맞는지도 몰라. 기사를 쓰면 법세련과 사준모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그렇죠? 얘네들 저희 개국본도 중앙일보에 김기환이가 기사를 쓰고 기다렸던 듯이 사준모가 고발을 하고 검찰에 인계가 돼서 경찰에 하부 수사 지휘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얘네들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라. 그냥 당하지는 않는다. 제가 좀 보니까 이 사준모라는 단체는 거의 인원이 한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법고시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제가 여기 인터넷 여기 뭐 그 사법고시 준비생 모임 그런데 뭐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봐도 이름들이 나오는 게 두 명인 것 같아요. 두 명. 사준모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명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사준모라는 큰 마치 큰 단체인 척 이렇게 하고 법세련도 예, 뭐 늘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밟힌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셀까 한번 좀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재용이가 이재용 변호인단이 검찰에다가 내기한 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죠. 사실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 독점을 갖고 있고 공소권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뒀는데 지금 한동훈이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이정희도 수사심의위원회,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하는 게 검찰의 기소가 합당하냐, 이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검찰의 진짜 문제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빠르게 뭐가 가장 문제냐? 여러분들 검찰이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기소 독점권이에요. 그렇죠?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검찰만이 기소를 해야지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죄 있는 놈도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는 법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 근데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죄 있는 놈을 돈 있고 빽 있는 놈 자체를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의 판단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이 잘 쓰는 용어가 뭐예요? 죄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기소유예예요. 그쵸? 죄, 뭐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게 뭐냐? 죄는 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기소유예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검찰이 불기소하는 거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한다든가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걸 뭐 유일한 방법은 있죠.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하면 유일한 돌파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찰개혁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미국같이 대배심원 제도를 만들어서 주요 사건 굉장히 물론 모든 사건을 배심원 제도로 하면 안 되겠죠. 주요 이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단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배심원 제도를 위해서 사실상 국민들 여론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검찰이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어떤 그 갖고 있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은 사실 수사를 직접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여러분들,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히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는가? 사실 검찰이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네들이 수사권을 휘두르고 기소권을 휘두르고 공소장을 마음대로 쓰니까 완전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완전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고, 응?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검찰이 보고 법원이 또 한번 다시 들여다볼 때 대한민국의 어떤 진짜 인권공화국이 되는 건데, 결국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도 하고 모든 것을 검찰이 손안이, 여러분들 판사도 검사 앞에 가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은 판사가 그래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에서 검사보다 높은 자리에서 법정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판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판사도 기소당하면 검사 앞에 불려가고 조사받을 땐 벌벌벌 떤댑니다. 어? 이런 검찰의 공소권 남용, 그렇죠? 검찰의 공소 통제 장치를 해야 된다. 기소 통제 장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뭐 민주당이나 그 진짜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소 배심원 제도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저거는 정말 죄가 뚜렷하니까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찰의 의지와 다르게 기소 배심원 제도를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님이 드디어 이제 언론에다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음해했던 사람들, KBS를 보도를 보니까 왜 본인들은 사과 방송하지 않냐, 왜 정정 보도를 하지 않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정말 조국을 부활시켰고, 저는 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맷집 좋은 사람 제가 보면 조국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맷집 좋은 사람이 조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조국만큼 단일 사건으로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버티는 힘을 갖고 있겠어요? 어? 제가 보면 조국 장관의 멘탈이나 조국 장관님의 맷집은 그냥 우리나라 현재 민주 진영에서 맷집이 최고예요. 그 맷집이 최고다는 건 뭐죠? 그가 정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과 검찰은 결국 조국을 죽이려 하다가 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정치인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35일간의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은 언론의 공격에서도 이겨냈고 결국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국은 결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조국을 키워준 것은 결국 언론과 저 기득권 세력 그리고 검찰의 행위가 조국을 죽이려다가 조국을 오히려 거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반드시, 언론은 모든 언론이 잘 들어야 돼요. 취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재에 의심이 가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당사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언론이 되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언론이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BS 보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경향신문에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났냐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경향신문 보시면 한동훈과 이동재가 나눈 대화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경향신문 사회면에 가시면 검언유착,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도 방탄 조끼야. 나도 요번에 그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민주당 그거 할 때 여기 녹취록, 이 기자 이동재, 저희 그렇습니다. 요즘 뭐 신라젠 이런 것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뭐 여기 쫙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녹취록 예, 중요한 것들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 새끼 진짜 얘기하잖아. 한동훈 그래 그런 거 하다가 한번 한건 걸리면 되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너다 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다 있죠. 그런 거 하다가 한건 걸리면 되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기자 이동재 14년 15년이면 출소하면 8순이다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백승우는 가족 협박하는 것도 나와요.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니까 양주 의정부 쪽에다가 막 10개씩 사고 막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경향신문 한번 좀 보시면 있습니다.